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요실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변이 이제 막 나오는 것을 잘 인식조차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뇨라고 합니다. 흐를 유자에 이제 소변 요자죠. 대개 이제 유뇨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야뇨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 저녁에 뭐 아이들한테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어떤 이제 밖에 누구한테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인데, 그런 경우가 이제 유뇨입니다. 즉 유뇨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소변이 나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실금은 반대죠. 우리가 지이 불능 고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합니다. 지이 알았지만 불능 할 수가 없다 고 이것을 밖으로 배설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소변이 나온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는데 관략근을 조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출산을 많이 한 여성들이 뭐 재채기를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큰 소리를 웃는다 아니면 뭐 줄넘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복압 배 압력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소변이 나가는데 그것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이 요실금인데요. 뇨를 실수했다. 금하는 걸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치료가 보통 우리가 이제 케겔 운동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특히 여자분들한테 많은데, 아래쪽에 하부 쪽에 우리가 항문이나 요도나 지레 관략근을 조여서 위쪽으로 이 거상시켜주는 그러한 운동을 많이 하면 좋고요. 또한 우리 한약 쪽으로는 기가 너무 아래로 쏟아져 내려가기 때문에 이 하부의 관략근, 요도의 관략근을 강화시켜서 상부로 올려주는 그런 식의 치료를 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양기가 허해서 몸이 차서 요실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방치를 하면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전립선 질환 쪽으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하초, 우리가 흔히 뭐 속된 말 아랫도리 그렇죠? 그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